안녕하세요. 만댕이팀입니다. 아들입니다. 오늘은 어머니하고 산행을 한 다음에 지금 계단 1층입니다. 1층인데 아들이 저한테 공략을 했어요. 제가 지금 아파트 16층인데 16층을 4분 안에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아들 일로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4분 안에 갈수 있어요? 응. 아빠, 화이팅! 4분 안에 약속 공략을 했습니다. 4분 안에 저희 아파트 16층까지 가게 되면 제가 내일 축구공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축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담배를 금연을 했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 그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제 담배 금연에 아들이 저보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까 그 공략을 걸었는데요. 과연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잠깐 1분 16초, 1분 20초 되면 시작합니다. 시작. 아, 뛰지 말고 천천히 가야지. 아들 같이 가야지. 가. 근데 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아빠 산 타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 넘어질 뻔했어. 야, 아빠 넘어질 뻔했어. 무릎 아파. 근데 아빠가 너 때문에 고생해야 되냐고. 야, 지금 아, 진짜 힘들어. 아들, 힘들어 죽겠어, 아빠. 16층 갈수 있겠어? 4분 안에?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야, 아빠, 밥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밥 먹고 집에 가자마자 토할 것 같다, 아빠는. 지금 계단 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 진짜 1억이야, 아빠한테. 아빠 오늘 산도 타고 왔어, 9시간 동안. 진짜, 네가 4분 안에 가면 아빠가 담배 끊는다. 너, 아빠가 네 의지를 보겠어. 벌써? 네 의지를 보겠어, 진짜. 4분 안에 가면 아빠가 담배 끊을게. 너 4분 안에 못 가는데, 그러면? 네가 얼마나 절실한가, 아빠 그걸 볼게. 네가 축구를 얼마나 하고 싶은가. 오, 진짜 한 번도 안 쉬었어, 9층까지. 10층. 야, 6층 남았어, 6층. 화이팅, 화이팅. 뛰어, 여기서 뛰어. 시간 없어, 뛰어, 뛰어, 뛰어. 더 발, 더 가. 더 가. 안 돼. 쉬면 안 돼. 빨리. 빨리, 너 약속, 너 4분 지났어. 지난다. 뛰어. 네 의지를, 아빠가 네 의지를 본다고. 네 의지를 본다고, 너. 운동하고 싶다며, 축구하고 싶다며, 계속. 나 4분 지날 것 같아. 안될것 같아. 뛰어야 돼. 여기서 뛰어야 돼. 쉬지 말고, 한번 더. 죽을 힘을 다 해야지. 뛰면 안 돼. 빨리. 한번 더. 심호흡. 다리가 부서져도 가. 그냥 가. 쉬지 마. 가. 빨리. 좀만 더. 조금만 더. 쉬면 안 돼. 거의 끝나가. 빨리. 빨리. 야, 4분 넘을 것 같아. 10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오, 아들, 대단한데? 1초 남기고 성공. 뭐? 1초 남기고 성공.
아닌데 1초는 아닌데 오버했는데. 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됐어. 아니야 못 됐어. 야 그건 네가 왜 판단해? 아빠가 봐야지. 와 근데 진짜 빨리 옮겨. 야 아빠 다리 지금 후덜거려. 나 5층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래도 한 번도 안 쉬고 어떻게 왔다? 어, 네 의지를 봤어. 누워 있어. 아 엄마 잠깐만 더, 나 화장실. 더 쉬어. 엄마 화장실 있어. 다리 부러져. 허벅지 찢어진다. 아, 와 허벅지. 아빠 허벅지 주물러 줄게. 와. 오. 아니야. 허벅지. 야 허벅지가 아빠보다 더 두꺼워. 허벅지 펌핑 됐어. 뭐라고? 허벅지 반복이었어. 허벅지 뭐? 반복이었어. 반복이가 뭐야? 밥 먹여줬다고. 밥 먹여줬어. 허벅지 밥 먹여줬어? 아, 나 미치겠다. 야. 아, 오늘은 아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진짜 4분 안에 들어온 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안에 들어왔으면 제가 공약을 걸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지켜줘야 되겠죠? 같이 운동을 하고 담배를 끊을 금연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담배를 끊었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아들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